2021년 고1 모의고사 3월 40번 요약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뭐 실제적으로 모의고사를 푸는 거면 요약문을 먼저 읽어야지. 요약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요약문 안에 들어가는 빈칸에 이제 들어가는 걸 추론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뭐 내신 공부니까 일단 단락 공부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락 같은 경우 미리 딱 보면 먼저 이제 배경 설정을 했다. 그러면서 그 배경을 바탕으로 주제를 드러내. 그리고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진술 펼쳐지고, 그리고 아래쪽에 그 주제를 한 번 더 다시 정리 반복해지는 어디션 구조, 아주 전형적인 단락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 같은 경우는 배경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바로 실험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너희들이 잘 기억을 해. 실험이라든지 어떤 연구가 나오지. 그러면 그걸 그냥 쭉 따라가. 그러면 이 단락에 있어서 주제는 뭐가 된다? 실험 또는 연구의 결과가 주제문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 단락 같은 경우도 핑크색으로 된 부분이 바로 이 연구의 결과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단락 미리 변형 문제 좀 추천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메인이라고 표시했던 바로 이 부분, 아니면 어디션 부분에 있어서 빈칸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선생님이 박스 표시했잖아. 자, 이런 부분들은 어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 그 다음 어휘, 그 다음에 주제, 요 정도에서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배경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구에서, 자, 연구원들은 asked, 요청했습니다. 자, ask가 오형식이 되면 요청하다라는 뜻이 된다. 자, 뭐라고 요청했느냐? Pairs of stranger. 자, 낯선 사람들의 쌍들이, 이 얘기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 그 쌍들이 to sit down, 앉도록, 방 안에 앉도록, 그리고 이야기하도록, 그러니까 방에 앉아서 이야기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서로 모르는 사람 둘씩 이렇게 방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In half of the rooms, 그 방들 절반에서는, 그러니까 왜 여러 쌍들이 있으니까 방들이 여러 개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방들의 절반의 방에서는 A cell phone was placed,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에? 근처 테이블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In the other half, 그 나머지 절반 방에서는 No phone was present, 어떤 전화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이제 딱 대립상이 성립이 되지. 보통 실험은 이렇게 대립상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쪽은 휴대폰이 놓여져 있는 방, 한쪽은 휴대폰이 없는 방에서 대화를 한 거다. 자, 그리고 after the conversation had ended, 그 대화가 끝난 후에 그 연구원들은 asked, 물었습니다. 자, ask가 사용식일 때는 묻다지. 그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서로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이제 대화를 하고 나서 상대방은 어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자, 그래서 그 나온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야. Here's what they learned. 여기 그들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자, 여기서 they는 누구니? 자, they는 연구원들이다, 연구원. 여기에 그 연구원들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구의 결과 아니겠니? 그러니까 바로 주제문이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when a cell phone was present, 그 휴대폰이 방에 있었을 때는 그 참가자들은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느냐? 여기는 뭐 대생략돼 있지. 그래서 the quality of their relationship, 그들 관계의 질이 was worse, 더 나빴다고. 요거 어휘 잘 체크해야 돼. 자, 더 나빴다는 거야. 어디에서? 휴대폰이 존재하는 방에서 얘기했던 그 참가자들이. 누구보다? 참가자들보다. 근데 그 참가자들, 어떤 참가자들? 얘기했던 in a cell phone free room, 당연히 휴대폰이 없는 방에서 얘기했던 참가자들보다 휴대폰이 있는 방에서 얘기했던 참가자들이 그들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실 뭐 전화를 받고 이런 건 아니다. 그냥 전화가 그냥 테이블에 놓여져 있을 뿐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그 쌍들은, 어떤 쌍들? Talked in the room, 방에서 얘기했던, 휴대폰이 있는 방에서 얘기했던 그 쌍들은 thought,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파트너들이 showed less empathy,
더 적은 공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더 적은 공감을 보여주고 있다. 자, 벌써 느낌이 오지? 왜 더 적은 공감을 보여주겠니? 휴대폰에 신경을 쓰니까. 그래서 더 적은 공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지. Think of all the times. 그 모든 때를 한번 생각해라. 어떤 때? 자, 여기는 관계부사 when이 생략돼 있다. 어떤 때? 네가 앉았었던 때. 그 너의 친구와 점심을 먹기 위해 앉았었던 때. 그리고 너의 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던 그러한 모든 때. 그러한 모든 때를 한번 생각해보라 얘기지. You might have felt good. 너는 뭐 좋게 느꼈을지도 몰라. 뭐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왜냐하면 you didn't pick it up. 너가 그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너의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뭐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있었다 하더라도 너는 어떻게 생각했다고? 괜찮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하지만 Your unchecked messages, 너의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들은 were still hurting your connection. 여전히 당신의 관계에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뭐와의? 바로 사람과의. 어떤 사람이? Sitting across from you, 바로 너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상하게 하고 있었다. 자, 이게 바로 주제문.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지. 아까 선생님이 주제문이 뭐라고 했니? 그러니까 그 참가자들이 보고를 해서 그들 관계의 질이 더 안 좋다고 어떤 방에 있던 사람? 바로 휴대폰이 있던 방에 있던 사람들이 관계의 질이 더 안 좋다고 보고를 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들의 점검되지 않은 메시지,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 이 얘기는 바로 휴대폰, 그들이 휴대폰, 휴대폰을 쓰지는 않았더라도 휴대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했다? 그들 관계를 손상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빈칸 나온다 그러면 지금 주제라고 했던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어디? 바로 부연이라고 했던 바로 이 부분, 그치? 이런 부분 아주 괜찮다고 하겠다. 그리고 어휘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worse 이런 부분, less 이런 부분, good, unchecked, 그 다음 hurting 이 부분을 위주로 해서 이제 막 반의어를 써가지고 아니면 접두사를 뭐 없앤다든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어쨌든 정리를 잘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너희가 이런 단락을 공부할 때 크게 흐름을 꽉 잡고 있어. 무슨 얘기야? 연구를 했어. 지금 전체적으로 연구를 딱 소개를 했는데 그 연구에서 어떤 연구였지? 휴대폰이 있는 방과 휴대폰이 없는 방, 그지? 그 두 방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 어떤 방에서 했던 사람들이 관계가 더 안 좋다고 생각했느냐? 바로 휴대폰에 있던 방의 사람들이 그들의 관계의 질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것만 뭐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으면 뭐 어휘 문제에 나오더라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주어진 문장 일단 해석을 하면 The presence, 그 휴대폰의 존재는 관계를 약화시킵니다. 어떤 사람들, 그 대화에 관여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킵니다. 심지어 그 폰이 is being ignored, 무시되어지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관계를 약화시킨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0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